맞습니다. 주님의 날은 누구의 날이에요? 하나님의 날. 누가 주인공이죠? 하나님. 아멘. 아멘. 내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아멘. 우리가 드러나는 날이 아닙니다. 우리 아멘. 주님을 높여 드립시다.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비가 오는 가운데 있지만, 주님 또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주님, 비가 필요한 것은 주님 또 농부들이 주님 또 비를 기다리기 때문에 때로는 비가 와야 하는 줄 압니다. 주님, 그런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때에 따라서 필요한 비를 내려주시는 것처럼 우리 안에도, 우리 심령 안에도 주님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또 필요한 것 아시는 주님께서 또 필요한 것을 지금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고 만져 주시고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그 좋으신 주님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만나고 그래서 그 은혜로 또 다음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좋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데 그분은 그냥 역사 속에서 성경의 이야기 속에서 그냥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시죠? 지금도?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과거의 모세 하나님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나의 하나님. 아멘. 아멘. 모세 나를 하나님이 창조하시나. 아멘. 모세 하나님이면은 소용이 없어요. 모세 하나님인 동시에 나의 하나님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아멘. 간접적으로만 하나님이 되면 안 돼요. 나에게 직접적으로. 아멘. 아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참된 소망, 참된 기쁨이 충만하게 우리에게 넘치게 될줄 믿습니다. 아멘. 주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한 우리의 작은 소리도 귀를 기울여 주시는, 우리 작은 신음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주시는 좋은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때가 이르면 거둘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만 바라보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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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만 바라보시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네. 이 세상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주여.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네. 오직 주님께만 우리 소망을 두게 해주십시오. 네. 우리의 참 기쁨, 참 소망, 참 만족이 되시는 우리 주님만 더욱더 사랑하고 의지하게 해주십시오. 네.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우리가 소망을 두고 의지할 것 없음을 알게 해주십시오. 아멘. 오늘도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아멘. 그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신지 좋으신 하나님인지 알게 하셔서 아멘. 그 주님을 주님 순종하고 의지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멘. 우리의 의지로 할 수는 없지만 주의 성령께서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참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멘. 우리가 현존하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사정을 주님이 아십니다. 아멘. 주님 우리의 모든 아픔과 상처 주님 주여. 우리의 주님 또 여러가지 문제들 주님 다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그렇게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아멘. 내가 죽어야 하는데 주님께서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받아야 되는 저주 고통을 주님 담당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나는 여전히 주님 것, 주님께 작은 것 하나도 드리기 싫어하는데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으시고 주신 것 기억하며 남은 인생 이제 나를 위해서 사는 인생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아멘. 오늘도 그렇게 우리에게 주님의 음성 들려주셔서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셔서 주님 이제는 억지로가 아니라 주님 참된 순종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또 영광 돌리는 주님 자녀된 참된 주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워신 샹피 죄능덕후 성자오 틴티더주 워신 오주 예수지도 실샹피더주성주 인시오는 가니 요통전이 마리아수우성 자이 본디오 빌라더수우샤시오나 베이딩스드자상 修斯埋葬, 将到阴间, 第三天从死里复活, 升天坐在全能父上帝的右边, 将来从哪里降临, 审判活人死了, 我信圣灵, 我信圣而共治教会, 我信圣主圣托, 我信罪的赦免, 我信圣体复活, 我信永生, 아멘. 아멘. 여러분은 한국어로 다 하셨죠? 사도신경 우리 중국어로 할 때 여러분은 한국어로 하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 페리피수 3장 17-22절 페리피수 제가 다 한국말로 해석을 해주고 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빌립보서입니까? 예, 빌립보서. 신약. 알아서 알아먹겠습니다. 알아먹길 줄 알았어. 대단하십니다. 저 거짓말이에요. 저. 페리피수. 빌립보서. 3장. 유양 정정이 잘 들리니? 몇 절입니까? 3장 17절. 오케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목사님 얼굴 좀 보이긴 하겠다. 아, 거치대가 거기 있구나. 우리 목사님을 볼 때마다 너무 잘생겼어. 목사님. 비웃지 마. 저렇게 비웃는데. 아, 비웃는데요? 지금 비웃는 거야, 지금? 비웃잖아. 내 얼굴이 내 얼굴이 내 얼굴이 저쪽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된 거지? 그건 형님이 이거 눌러야 돼. 아 됐다. 됐어요? 잘 들리니? 목사님 잘 생길 동안 네, 얼굴 잘 생긴 얼굴을 또 보고 싶어 하니까 우리 애들이. 그럼요. 목사님 지금 잘 들려요? 안 들려요? 이게 막혀서 있는 거? 지금 괜찮아요. 오케이. 자
페이비수 디산장 스치더 마스크를 해서 그래요. 마스크 못 걸려요. 쟤 때문에 안 돼. 디 스치장 디산장 스치더 얼스 이제 한국 사람은 한국어로 읽어주시면 됩니다. 네. 우리 돌아가면서 한 절씩. 아, 그런가요? 그러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교독. 절까지예요? 21절까지. 네. 17절 네. 제가 교독하겠습니다. 弟兄们,你们要 네. 이통샤파워 也当留意看那些叫我们榜样行的人 18절 읽어주세요.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19절 읽겠습니다. 19절 他们的结局就是沉沦他们的神就是自己的杜甫他们以自己的羞辱为荣耀转以地上的事为念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야오 안전 将我们神背前身体改变形状和自己荣耀的身体像素 아멘. 뭐 중국어로 한국어로 막 이렇게 읽으니까 정신이 없네요, 그렇죠?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의 황금률입니다. 런샹더 광진류. 중국어로 이런 말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예, 쟤네들이 몰라서 그래요, 있어요. 예. 그 런샹더 광진류. 필리피스 3장 17절 21절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 말씀을 가지고 인생의 황금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금률의 정의, 황금률이 무엇인가? 황금률이라는 것은 모든 인간이 반드시 지켜야 할 뭐 많은 이제 뭐 그런 원칙들, 그런 기준들이 있겠지만 규칙들이 있겠지만 정말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 예, 그것을 황금률이라고 해요. 예, 이 영어로 골든 룰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 말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시영진 마태 후인 7장 12절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 말이 이제 생긴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所以无论何事你们愿意怎样待人因为这就是律法和先知的道理 아멘. 所以无论何事你们愿意怎样待人因为这就是律法和先知的道理 이 말씀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황금률이라는 이 황금률이라는 말이 왜 생겼냐면 3세기에 3세기 로마 황제 요이거 로마 황제 로마 황제가 이 말씀을 성경에 이 말씀을 읽고 너무 감동을 받아서 이걸 금판에다 새긴 거예요. 새겨서 딱 붙여 놓은 거야. 그래서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이 황금률이라는 게 이제 생긴 거예요. 그만큼 너무나 귀한 말씀 너무나 정말 중요한 말씀이다. 이제 그런 의미로 생긴 거거든요. 동일하게 누가복음 6장 31절 루자 후인 6장 32절 동양의 화위 오메치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니먼 유엔이 이런 전향 따위 니먼 니먼이에요 전향 따위 아멘. 똑같은 말씀이죠? 예, 똑같은. 예, 무슨 말이에요 이게?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이 너한테 어떻게 해주고 싶어? 어? 어떻게 해주었으면 하느냐? 그럼 너도 그렇게 해라. 그런 말이에요. 예. 너무나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이죠. 그쵸?
이 말은 있잖아요. 이 성경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근데 희한하게 그 여기엔 기독교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모든 세계 종교, 철학, 사상에 다 동일하게 이 말이 나오는데 특히 중국어에 보면은 노너라는 게 있어요. 노너 알죠? 공즈, 공자의 노너. 거기에 이런 말이 나와요. 지소 부위, 우스 위런. 여러분 다 알 거예요, 이 말. 그렇죠? 이 말 다 알 텐데 그 공자의 제자가 어느 날 와서 물어봤어요. 선생님, 인간이 살면서 반드시 정말 지켜야 하는 일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때 이 말을 한 거예요. 공자 선생님이 지소 부위 우스 위런.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말이요. 이 말. 따라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내가 하기 싫은 일은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지 말라. 내가 하기 싫은 건 다른 사람도 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공자하고 예수님하고 만난 적이 없어요. 역사도 태어난 시기도 다르고. 근데 똑같아. 그 맥락이. 뿐만 아니에요. 이게 공자 선생만 얘기한 게 아니라 맹자 선생도 얘기했어요. 예? 아니 이거는 따쉐, 대학에 나오는, 대학 알죠 여러분? 따쉐. 따쉐 스샹. 거기에도 나오는, 여러분 다 알겠지만 뭐 이게 뭐예요? 혈구 지도라는 말인데 여기에도 동일한 말이 나와요. 예. 거기에도 알죠? 혈구 지도. 그렇죠? 이것도 비슷한 말이에요. 윗사람이 너한테,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을 시키지 말고 또 아랫사람도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을 윗사람에게 또 바라지 말고 뭐 그런 거예요. 예. 옆에 있는 사람의 말을 갖다가 옆에 있는 사람의 말을 오른쪽에 있는 사람의 말을 듣고 왼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강요하지 말고 뭐 이런 그러니까 결국은 똑같은 이제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루지아 스샹 중국의 유교 사상이죠. 유교 사상에 이런 말이 있고 또 역지사지 맹자 선생도 그런 말 했어요. 네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살펴봐라. 역지사지. 네, 그런 말도 했었고 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 지타도 종자오 예 동양도 이스 괴자오투 이슬란자오 그쵸? 뭐 따오자오 뭐 포자오 다 똑같은 말이에요. 네가 하기 싫은 거 남에게 시키지 마라. 강요하지 마라. 다 그런 이제 의미예요. 똑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이거를 골든 룰 황금률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말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을 하라. 네가 싫은 거는 내가 싫은 건 다른 사람도 싫어하는 것이다. 내가 좋아하는 건 다른 사람들도 좋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해라. 그 가르침을 주님이 주셨는데 마가복음 12장 29절 31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 없죠. 여기는 예. 마가복음 12장 29절 3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回答说第要紧的就是说以色列你要听主我的神是独一的主你要尽心尽心尽力爱着你的神其次就是说要爱人如己再没有比这两条诫命更大的了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죠? 네 몸과 마음과 네 목숨과 뜻을 네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동일하게 네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해라. 그 말씀 알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 말씀이 바로 이 골든 룰, 이 황금률과 이 맥락이 같은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너만 생각하지 말라 이런 말이에요. 너보다 타인을 생각해라.
이웃을 생각해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죠? 아멘? 아멘. 나만 알고 나만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요. 용서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어요. 그 실천을 누가 해주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 24절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디 갔어? 어디 갔어요? 아니 목사님 오늘 왜 이래요? 어? 계속 봐.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보자는데 안 나오는데. 예, 그,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냐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주님께서 친히 그 본을 보여주셨어요. 어떤 본? 이웃 사랑. 주님은 자기보다 제자들을 더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셨어요. 그랬으니까 십자가에 죽으셨죠. 만약에 주님이 자기를 먼저 생각했다면 그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희생이라는 거는 나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를 위해서 희생할 수 없어요. 조금 더 손해볼 수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씨앗이 1이 마이즈 그죠? 마이자에 띠리 야오스 이띵 야오스 차이나 꽃이에요. 그거지. 그렇지 않아요? 죽어야 열매가 맺는 거잖아요. 그 씨앗이 들어가서 완전히 녹아져 없어져야 그 양분으로 인해서 생명의 원리가 그런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원리가 그런 거예요. 나 살자고 하면 다른 사람은 누군가는 죽어요. 근데 나 하나 죽으면 다른 사람은 살아요. 내가 하나 죽으면. 예수님이 바로 그 사랑을 실천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뭐 이게 말로는 쉽죠. 이거 쉽지 않아요. 사실. 그렇죠? 목사님. 그런데 이따가 우리 하고 그런데 우리는 그래도 우리는 실천을 해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아멘. 그거 깨달으면 우리는 희생할 수 있어요. 섬길 수 있어요. 나 하나 죽을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오늘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데 나는 할 수 없는데 어떻게 그럼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나. 여러분 황금률이라는 말 이해가 가죠. 소크라테스가 그랬어요. 너 자신을 알아라. 자꾸 남 비판하고 남 판단하지 말고 너 자신을 알아라. 소크라테스가 잘못이 있어서 죽은 게 아니에요. 예? 옳은 말을 하다가 처형을 당했어. 근데 죽으면서 제자들이 억울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복수합시다. 이대로 죽을 수 없어요. 억울해요. 그때 너 자신을 알아라. 악법도 법이다. 그 말을 했어요. 그때. 여러분 악법도 법이에요. 우리가 판단하면 안 돼요. 오직 판단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아멘? 네. 내가 어떤 결정을 하고 내가 왜? 다 죄인이야. 똑같은 죄인이요. 소크라테스는 어쩌면 그것을 알았던 거야. 도구의 그 독배를 마신 이유는 자기가 옳은 줄 알았지만 자기가 그걸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악법도 법이다. 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참 많이 판단을 하잖아요. 네 잘못이야, 환경 탓이야, 사람 탓이야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우린 다 죄인이에요. 그렇죠? 감옥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살인자가 있고 그렇죠?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살인한 것보다는 조금 덜 나쁜 죄를 저질릴 수 있겠죠. 그렇죠? 뭐 도둑질을 했다. 살인자 뭐 우리가 상대적으로 평가를 보면은 살인자보다는 도둑놈이 좀 낫잖아요. 근데 다 어디에 있어요, 지금? 똑같이 감옥에 있는 놈이 누구를 이렇게 삿대질할 수 있어요? 응?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이제 내일 모레면 사형이야. 근데 그 사람을 보고 너무 이제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안타까우니까 교도관한테 교도관님 제발 저 사람 좀 살려주세요. 저 사람 호르몬이도 계시고 너무 안타깝다. 제가 대신 죽을게요.
저 사람 살려주세요. 대신 죽을게요. 교도관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넌 다음 차례야. 넌 가만히 있어. 응?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누구, 우리는 판단하고 손가락질 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건 교만이죠. 예. 오직 누구만은 판단할 수 있어요? 우리 주님만. 우리 주님만 선하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안타깝지만 그냥 기도해 줄 뿐이에요. 우리가 판단하면 안 되고, 우리도 똑같은 놈이기 때문에 판단하면 안 되고, 정죄하면 안 되고, 그냥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예. 그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바른 신앙관이에요. 예.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나를 본받으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자기 자신을 본받으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또 우리가 본받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응? 여러분, 목사님 본받을 만해요? 네. 응? 응? 내가 여러분을 내가 본받으라고 하면은 제가 본받을까요? 안 본받지 않죠. 하지만 이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샤워 파워. 니 뭐냐고 샤워 파워. 나를 본받아라. 아니 어떻게 사도 바울은 그런 말을 당당하게 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역사상 가장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었어요. 가장. 그리고 예수님처럼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아주 잘 나가던 사람이었어요. 그 내용이 오늘 이 본문 3장 앞부분에 나와요. 4절에서 6절. 우리 영균 형제가 한번 크게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3장 빌립보서죠? 예. 빌립보서 3장 이따가 하고 가위가 아, 예, 찾았어요. 3장 몇 절이요? 17절. 4절에서 6절. 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디스제 따오리오제 디산장 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은 디산장 스따오리오제 스도 바울 어찌지 쉬워 옷이 怎么样的人 이 말은 지금으로 말하면 세상에서 출세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갖췄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의 인생은 180도 달라졌어요.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치따오 지오제 우리 가유가 한번 읽어주세요. 디산장 치따오 지오제 7절에서 9절 3장 我现在因基督被当作有损的不但如此我也将那事当作有损的因我以认识我主耶稣基督是为至宝我为他已经堆砌万事看作粪土为要得着基督并且得以在他里面不是有自己因律法而得的义乃是有信基督的义就是因信神而来的义 아멘. 사도 바울은 이 세상 인기나 명예 권력 부귀 영화보다 주님을 선택을 했어요. 그는 평생 결혼도 하지 않았어요. 그의 전 인생을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았어요. 아멘. 아멘. 여러분 다 아는 얘기죠. 그렇죠? 다 아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았던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미 배웠지만 빌립보서 2장 어시다 어시이제 그렇죠?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 우리 영어가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 앞에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에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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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도 바울은 이처럼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서 자기 목숨을 걸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그는 당당하게 나를 본받아라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말로만 하지 않았어요. 실제로 주님처럼 살았어요.
오늘 황금률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황진률이. 황금률이는 사실 내가 먼저 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말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삶을. 내가 그렇게 못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중국말로 이션 쪼어져. 그렇죠?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션 쪼어져. 우리가 아는 대로 주님도 친히 본을 보여주셨고, 그렇죠? 오늘 나오는 사도 바울도 본이 되는 삶을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말이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친이란 말이 참 유행을 하는데, 친, 예? 한자에 참진자를 강조하는 말이에요. 아, 저 사람 진짜야. 어? 뭔가 어떤 일에 몰두할 때, 아, 저 사람 정말 저거 진짜야. 어? 리얼이야. 아, 정말 저 사람 진짜야. 어? 우리 서로 한번 해봅시다. 니스 찐. 어? 당신은 찐입니다.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그렇죠? 우리 그 유튜브나 뭐 페이스북이나 이렇게 좋아요 이렇게 눌러주면 기분 되게 좋잖아요. 그렇죠? 그런 말이에요. 너는 진짜야. 넌 최고야. 어? 뭐 그런 뜻이죠.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뭐 그럴 수 있다고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가능하다 그렇게 우리가 뭐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사도 바울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처럼 살았다니까요. 진짜로 결혼도 안 하고 역사 속에서 그렇게 산 사람이 뭐 여러 명이 있지만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성 프란시스 여러분 들어봤죠? 어? 여러분 들어봤죠? 황치꺼 예? 이탈리아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탈리아에서 아주 부유한 상인의 귀족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근데 나중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상속권도 포기하고 부친과도 이별하고 평생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어거스틴이라고 4세기에 북아프리카, 페이조, 알제리아, 알제리에서 체어프, 교부로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젊었을 때 사생활을 낳았던 사람이고 또 이단에 빠져서 방탕화 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로 그래서 그 어머니 모니카 마음을 많이 아프게 했었는데 나중에 모니카의 기도로 이제 회심하고 그리고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 중에 한 명이 됐어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은 기독교 역사에서 수많은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처럼 주님을 만나고 회심하고 자신들의 가진 것들을 포기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무엇이 그들의 가치관을 바꿔버렸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제자들도 언제 바뀌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있을 때는 그 사람들도 우리처럼 형편없었어요. 겁도 많고 응? 믿음도 부족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결정적일 때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고 도망가고 근데 언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변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그렇죠? 부활하시고 나서 변화가 됐죠. 사도 바울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고린도 후서 15장 1절에서 8절에 그런 말씀이 있는데 사도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 많은 제자들도 만난 것처럼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여기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고 변했어요. 사마리아 여인 그 목마름을 아무도 알지 못했어. 부끄러워서 그 중동은 얼마나 더워요. 낮에 그쵸? 낮에 사람들이 다니지도 않아요. 더워서. 근데 사람들 이목이 부끄러워서 낮에 그 더운 낮에 물뚫어 나온 거예요. 그때 예수님을 우연히 만났어요. 우연이 아니죠. 사실 필연이죠. 그때 예수님이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자기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를 만났던 것이에요. 그리고 이 여인은 그 가져왔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에 뛰쳐들어가서 이제 사람들을 만나는 게 부끄럽지 않아요. 왜? 자기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됐어. 할렐루야. 우리도 주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돼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우리가 아무리 마셔도 마셔도 소금을 마시는 것처럼 그렇게 해결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우리 목마름을 주님을 만나면 해결이 된다니까요. 돈을 많이 벌어도 안 돼요. 인기, 명예 누려도 안 된다니까요. 다 해봤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여자도 12년 동안 병에, 당시에 불치병, 혈루증이라는 그 병으로 12년 동안 가진 모든 재산을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뭐 좋은 약은 다 써보고, 뭐 좋은 의사는, 유명한 의사라고 하는 사람은 다 만나보고, 안 돼! 우리 인생에서 그런 문제 있지 않아요? 아무리 애써도, 내가 애써도 안 되는 거, 돈으로라 안 되고 사람을 만나도 안 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주님을 만나니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너의 건강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음성을 듣기를 바라요. 예. 세상에서 이 음성 듣기를 바라지 마세요. 세상은 여러분한테 그 답을 줄 수 없어요. 절대 여러분이 원하는 거 세상은 줄 수 없어요. 아멘. 여러분 아무리 돈 많이 벌어봐요, 절대 그걸로 만족 안 돼요. 행복하지 않아요. 물론 그만큼 벌어보고 싶겠지만, 그리고 나서 뭐 얘기를 하면 좋겠지만, 목사님 다 해봤어요. 예. 그리고 또 이 한 여인이 있어요. 이 여인은 딸이 귀신이 들렸어. 예수님께 와서 고쳐달라고 했더니 이방 여인이니까 우리가 개들한테, 개들과 상종 안 해. 어? 저리 가! 아, 이게 천대랬어요, 예수님이. 아, 물론 예수님이 일부러 그러셨겠죠.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근데 이 여인이 포기했어요. 에이, 너도 똑같구나. 예? 다른 유대인하고 똑같구나. 그렇지 않고 여인에게는 간절함이 있었어요. 무엇이 있다고요? 간절함. 개들도, 제가 개 맞습니다. 저 개 취급받는 거 다 좋습니다. 하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지 않습니까? 그 찌그꺼기라도 좋으니까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 더 이상 갈 데 없습니다. 저 다른 방법 없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따라 내 믿음이 크도다. 이스라엘 중에서 이런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가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해요. 그냥 대충 조금 기도해보고 조금 노력해보고 안 돼. 아유, 포기해야지.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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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여러분, 이 교훈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어떤 것을 가르쳐주고 싶어 하는 걸까요?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이? 그렇죠. 음식이 필요한 거잖아요. 배가 불러 죽겠는데, 목사님 요즘 좀 배가 자꾸 나와서 지금 고민인데, 배가 불러 죽겠는데, 아무리 맛있는 게 앞에 있어도 더 이상 못 먹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목마름이 있기를 바라요.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목마름이. 주님을 만나려면 이러한 간절함이 있어야 돼.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져볼 수 있는, 어? 그런 간절함. 그런 절망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런 간절함이 없어요. 그 인생의 관건은 뭐예요?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인생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바뀌어요. 어떤 가치관으로 바뀝니까? 물질적 가치관에서 생명적 가치관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 돈이나 뭐 이런 거 보여, 눈에 보이는 거 이런 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생명이 중요한 것이구나. 할렐루야. 영혼이 중요한 것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용납하고 용서하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육적인 가치관이 영적 가치관으로 바뀌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구나. 응? 그래서 주님께서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생명이고 영이요 생명이다. 아멘. 그렇죠? 지하로 호저도 나이시링 로티스 우이더 워뚜이니먼소 수호더 화 就是灵 就是生命. 아멘.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을 따르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가 없어요. 마치 빛과 어둠처럼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사라지고 어둠이 들어오면 빛이 사라지는 것처럼 공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세상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일생의 자락, 로티도 칭위, 옛무도 칭위, 이시형도 자라. 즉 이 땅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는 것에 목숨을 걸지 않아요. 아멘. 오직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관심이 있는 것이죠. 이 땅의 상급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상급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오늘 12절에서 14절, 12절에서 오늘 말씀 12절에서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这不是说我已经得着了，已经完全了。我乃是竭力追求，或者可以得着基督耶稣所得着我的弟兄们，我不是以为自己已经得着了。我只有一件事，就是往这背后努力面前，向着标杆直跑，要得神在基督耶稣里从上面照我来得的奖赏。阿门。 우리는 아직 우리 경주가 끝나지 않았어요. 결승점에 아직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주가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상급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달려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까? 그는 예수님처럼 살았고, 살고 싶었고, 또한 그렇게 살았어요. 오늘 말씀 10절에서 11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10절에서 11절. 그렇죠? 15我认识基督少的他复活的大能并且少的和他一同受苦少和他的死或者也得以从死里复活 12절에서 11절. 그렇죠? 자기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부활에 이르겠다. 뭘 본받아서? 죽으심. 여러분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영광만 얻으려고 하는데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일도 내가 대가 지불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건 없어요. 내가 열심히 그만큼 공부를 해야 성적이 좋아지는 거예요. 좋은 대학 가는 거고 좋은 회사 가고. 그 상식이잖아요. 노력도 안 하면서 뭘 얻을 수가 있겠어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찐으로 예수님의 제자였고 사도였어요.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훌륭한 사람일까요? 우리가 저 사람 훌륭해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어떤 사람을 훌륭하다고 말을 할까요? 보통 본이 되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음악인을 예를 든다. 어떤 사람이 정말 훌륭한 음악가예요? 모차르트만큼 칠 수 있는 사람. 그렇죠? 흉내든지 모방이든지 정말 그 사람을 닮고 싶은 그 사람만큼 하면 성대모사를 우리가 잘하는 사람 박수 쳐주지 않아요? 왜 박수를 쳐줘요? 정말 똑같으니까. 똑같이 안 하면 우리가 박수 쳐줄 일이 없잖아요. 비웃지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모방은 제2의 창조라는 말이 있어요. 모방은 제2의 창조다. 모방은 제2의 창조다. 사도 바울은 정말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나요? 누구처럼 살고 싶어요? 그것이 여러분의 가치관이에요. 여러분의 빌 게이츠를 닮고 싶고 그렇게 부자가 되고 싶고 그럼 그게 여러분의 가치관이고 응? 여러분의 마윈을 닮고 싶다. 뭐 시진핑을 닮고 싶다. 그게 여러분의 가치관이에요. 응? 여러분이 닮고 싶은 사람이 가치관이라니까? 저한테 물어보세요. 저는 누구 닮고 싶은지. 하나님. 저는 예수님 닮고 싶어요. 난 사도 바울을 닮고 싶고 그래요. 예. 저는 누구 닮고 싶어요? 어? 목사님 닮고 싶어요. 아니요, 하나님. 아멘, 아멘. 아멘.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면 세상 사람처럼 사는 것이고 천국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면 천국 시민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의 최종 목표가 어디라고요? 천국이요. 오늘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하늘에. 하늘에 있다고 그랬어요.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지, 그렇죠?
우리는 이 땅에 잠깐 왔다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이 땅이 우리의 고향이 본향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단 말이에요. 천국에.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가 뭐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당연한 것을 하자. 당연한 것을 합시다. 당연한 것을. 어떤 것이 당연한 것인가? 하나님의 자녀는 더 이상 이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오늘 황금일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지 마라. 그 무슨 말이에요? 섬김을 받고 싶으면 섬겨야 되고, 대접을 받고 싶으면 대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그냥 섬김을 받고 대접을 받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셨어요? 아니요. 내가 온 것은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아멘. We are like the 시제 부스야오 쇼란다 부스 날씨야오 부스런 빙체 워버 바워드 생명 야오 게이 타만 또또지 수자다 생명. 여러분, 예수님이 친히 그렇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더 이상 말만 하는 크리스천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도바울처럼 먼저 본이 돼야 돼요. 주님처럼 살아야 돼요.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나는 그렇게 살지도 못하면서, 물론 제가 그렇게 산다는 게 아니에요. 예, 저도 여러분하고 같이 그렇게 노력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제가 그렇게 살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제가 깨달은 것을 같이 나누는 것뿐이에요. 아멘? 아멘. 예.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강요할 수 있어요? 내가 진짜 기독교인인가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진짜 빛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새겨보자고요. 요한복음 12장 26절,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12장 26절에서 루 요런 부시워 지오 땅 건성워 워짜이 나리 부시워더런 예야오짜이 나리 로 여우런 부시워 워프비 존중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인정한다 그랬어요?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 앞에서 나를 인정하는 사람은 나도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을 인정하겠다. 하지만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사람은 나도 하나님 앞에서 부인하겠다. 그 사람은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예.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보자고요. 잠언 8장 17절 시작. I word ye yao aita kunche shinche word ye shindo chen. 아멘. 이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사랑받고 싶으면 사랑을 해야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똑같, 우리가 누구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어요? 그냥 하나님도 똑같아요. 우리처럼 성품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 기분 나쁘게 하면 하나님도 우리한테 기분 나쁘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가 복을 줄 수가 없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똑같단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시작. 부여지치 신스칭만 뿌더 런종도 시셔머 쇼더 예시셔머. 아멘. 심은 대로 거둔다. 이게 황금률. 그쵸?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라. 섬김을 받고 싶으면 먼저 섬겨라.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 이 세상에 공짜는 없잖아요. 그쵸?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 다음 한 주간, 정말 먼저 본이 되는. 그쵸? 뭐 쉽지 않다는 건 알아요. 우리가 어떻게 당장 예수님처럼 사도바울처럼 살겠어요. 하지만 이게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경주가 아직 끝난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미 실패자는 아니에요. 아직 지금 우린 과정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노력은 해볼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정말 빛된 사람, 빛과 소금의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영상 하나 같이 볼 텐데, 우리도 영상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정말 나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보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돌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상 한번 같이 보고 예배를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2분 되나? 우와. 여기서 문 짧아서 좋아. 짧아서 좋은데. 여기서 문 짧아서 좋아.
진정한 승리는 어떤 것인가? 진정한 승리는 예,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게 바래요. 보이니? 보이지? 아니, 누가 보여준대. 어? 아, 이렇게 하면 보이는데? 아니, 아니. 나머지는 뭐 비슷한 내용들이니까 나중에 이걸 끝나고 보면 될 것 같고. 예, 비슷한 내용들이에요. 비슷한 내용들인데. 진정한 승자가 누굴까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옆에 사람이 쓰러지거나 말거나 자기만 1등하고, 어? 성적 좋으면 된다고 그러고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쵸? 그런데 자기 성적 상관없이 그렇게 부축해주고 일으켜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더 승자 아닐까요? 근데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그런 사람이 돼야 되고 또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돼야 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거죠.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왜 믿어요? 우리는 불가능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니까. 아멘. 아멘. 내가 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예.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다 연약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누가 누구를 우리가 삿대질하고 내가 너보다 나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다 연약하기 때문에 여러분 나만 잘되고 나만 성공하고
그렇게 그런 사람 되지 맙시다. 내가 꼴찌를 하더라도 내가 돈을 조금 못 벌더라도 그냥 내 가 우린 가족이야. 아멘. 오마스 이지아란 말로만 가족인가요? 우리는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사는 그런 가족이 됐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아멘. 말로만 그래요? 우리 그런 사람 되지 말자고요.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나만 어? 살겠다고 그런 사람 되지 말자고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그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아멘.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살도록 노력은 해야죠, 적어도. 아멘.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은혜로 가능한 거예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만 기대합시다. 아멘. 그런 의미를 담아서 우리 시작됐네. 주님이 이미 시작하신 일을 주님이 마치신다고 하셨어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야 되고 그만큼 더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가사를 우리 좀 생각해 보면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고 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고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거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에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베드로와
비롯해서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그들이 주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고 떠났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고 부활하신 주님 그들을 찾아가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래서 주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주님 그렇게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가 주님 영광 위에서 살 수 있을 때까지 사도 바울처럼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만 자랑하는 주님 어디 가서나 우리가 정말 당당한 크리스천으로 정말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주님 그렇게 주님 기뻐 하실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사도 바울처럼 주님처럼 그렇게 결단하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먼저 사랑하고 그런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을 우리 지체들 한 명 한 명 가운데 우리의 Pray for You 또 사역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 나라 인민족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예수님께서 저희도 들어주시고 말씀대로 성령의 말씀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새롭게 하시고 주님. 할렐루야 준비하셨습니다.